자료도 밝았습니다. 디아루가 레이드 어떻게 많이들 잡으셨나요? 뭐 100개체 잡으신 분들도 있고 뭐 1호치 아니면 더 나가서 뭐 101호치 많이들 잡으셨겠죠? 저도 뭐 레이드를 직접 뛰어가지고서는 재미를 못 봤지만 예 보시다시피 교환을 통해서 무려 반짝 디아루가 98개체를 얻었습니다. 이번에 이거 반짝반짝 포켓몬으로 디아루가 얻으면서 느낀 건데 힘들게 잡아봐야 소용없다. 그러니까 직접 잡은 녀석들만 해도 지금 보시면 예 몇 마리냐? 그걸 계속 내려도 계속 나와. 아니 이렇게 10점 많이 잡았는데 심지어 잡은 놈들 중에 이렇게 많이 잡아서 98개체가 딱 한 마리, 100개체는 춤도 못 꿔. 근데 반짝반짝 교환을 통해서 대박 터졌다 이 말입니다. 아무튼 이 디아루가 신혼지방 신화에 따르면은 아르세우스 분신을 3개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. 바로 기라티나, 디아루가, 그리고 공간의 신 펄기아죠. 하하하, 바로 펄기아. 잠깐만요. 누구세요? 아니 이거 씹다 마른 가래떡이 여기 왜 있어? 게다가 얼굴이 이거 안면 비대칭이야. 왜 삐뚤어졌어? 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휴진이랑 비누가 그랬지만 이거 인형 들고 다닌다고 뭐 소용없다 그랬었잖아요. 근데 결국 이 녀석 때문에 교환을 해가지고 98개체짜리 반짝반짝 1호치 얻었지 않습니까? 인형이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야. 근데 문제는 얘랑 같이 있으면 안 돼. 왜냐면 아 얘들은 야 지금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. 아무튼 지금부터 디아루가에서 펄기아로 본격적으로 5성 레이드가 지금 포켓몬고 이벤트로 시작이 됐는데 저도 어제 몇 마리 잡긴 잡았거든요. 근데 보시면 상태가 지금 제일 좋은 개체가 지금 보시면 아 좀 아쉽죠. 제일 좋은 게 이 정도야. 물론 1호치가 두 마리 있긴 한데 뭐 개체값은 형편이 없습니다. 거의 뭐 2성이에요 2성. 아무래도 이거 잡는 거보다는 차라리 또 교환이나 좀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좋은 개체를 얻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포켓몬 홈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. 서로 플랫폼 간에 이렇게 포켓몬을 줬다 뺐다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란 말입니다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스위치로 즐기고 있는 아르세우스에 있는 펄기아를 포켓몬 고로 옮기게 되면 혹시 100개체 가능하지 않을까? 예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나는 천재야! 자, 바로 요 녀석이죠. 와, 때깔 봐라. 이게 언제 질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. 자, 일단 아르세우스에 연동을 해주고요. 여기서 목장에 있는 거. 아, 목장에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. 아. 목장에 넣어야 가지고 올 수 있네요. 다시 갑니다. 자, 보자. 아르세우스 연동. 목장 3번. 오! 펄기아 들어있어! 와 이대로 가면 초대박인데? 프리박스에 갔거든요? 리포트 꼼꼼히 기록했다. 분명히 꼼꼼히 기록했다. 자 이제 이 포켓몬 고에서 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포켓몬 전성 일단 가볼게. 계속. 잠깐만 이거 설마 전성만 하고 빼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지? 자 여기 가서 아! 포켓몬 홈! 내가 포켓몬 고로 못 가나? 포켓몬 고에서 포켓몬 홈으로 옮기는 것만 가능하고요. 홈에서 고로는 이동이 불가능. 아 여러분 괜찮습니다. 물론 포켓몬 홈에서 고로 못 가지만 우리가 또 교환 찬스가 있거든요. 참고로 또 훈석이가 분명히 1호치도 잡았을 거란 말이야. 훈석이랑 한번 교환을 한번 해볼까요? 야 훈석아. 어. 뭐해? 아, 야. 보고 있네요. 잡았어? 아 뭐 잡긴 잡았는데 좋은 거는 뭐 안 나오는데 1호치는? 1호치 한 마리 있어. 야 잘됐다! 나랑 1호치 교환해. 나 1호치 두 마리 있거든. 어? 진짜요? 너 1호치 한 마리밖에 없어? 네네. 우리 특교 딱 기회 두 번이잖아. 맞아요 맞아요. 아 이렇게 좀 1호치 두 마리면 딱 좋을 텐데. 아니 나도 좀 지금 잡았거든? 근데 딱 좋은 게 안 나와가지고. 저도 다 이성이에요. 야 그럴 때 교환해야 돼. 그럴 때 펄기아 딱 보이지? 기분 받아가지고. 어?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얼굴이? 뭐 어디 샤메튼 가래떡까지 생겨. 자 지금부터 한번 특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여러분들 특교가 반짝 프렌드 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확률 보정이 5%일 거예요. 아. 그래서 이게 좀 앞에 좀 짜잘한 놈들로 좀 교환 5마리 정도 해놓고 돌린 다음에 하는 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부대기 교환 좀 하자. 재물 바치기. 재물 바치기. 좋아. 재물 바쳐야 되니까 콩돌기가. 저는 찌리리공 드릴게요. 사실 이거 첫 트에? 아니 5번 안에 이거 뭐 반짝 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거 되면 로또 사야지.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? 뭘 이상해. 이거 뜰 리가 없는데. 아! 안 돼. 개 무서워 줄게. 개 무서워요? 열가살이 드리겠습니다. 열가살이. 자 이것도 뭐 절대 안 되지. 자 이번에 네 번. 짜증나네 진짜. 아니 별가살이 반짝 이거 어떻게 쓰라고 이걸.
개무서 반짝이에요 저는. 아니 10짜리 개무서 반짝이 말이 돼요 이거. 잠깐만 근데 야 봐봐 검사가 하루에 100마리까지 교환이 가능하고 5% 확률로 몇 마리든 가능성은 있어. 그죠. 한번 나왔다고 안 나오진 않죠. 안 나오진 않은데 되게 아 다섯 마리 또 재물 바칠게요. 설마 다섯 마리 안에서 또 생긴다. 설마 여기서 또 반짝 뜨면 이제 그럼 난 접을 거야. 이거는 신의 뜻이기 때문에 거스르면 안 돼. 중간에 신님께서 뭐 하신 거지? 감히 나를 정성을 안 들이고 오신 교환을. 아니 이게 말이 돼요? 야 잠깐만! 야 이거 우리 신의 뜻일 수 있어. 이거 혹시 버그일 수 있어. 지금 반짝 교환 버그일 때가 있거든. 이럴 때 바로 특급 바로 해. 오케이. 특급 바로 해. 지금 계속 반짝이 이 2연속이 지금 이 구대기 계속 나올 수가 없어요. 야 그러면 이렇지 바로 가. 이렇지 바로 가. 오케이. 제발! 반짝거리는데 잠깐만 이거 잠깐 CP값 좀 줘. CP값 여러분들 계속 보면 반짝 안 떠도 100 뜨는 경우가 있... 아 좀 망했다. 야, 한 번만 더 해보자. 특교가 2회 가능하니 잠깐만 그리고 CP값이 높을 수 있... 저희 둘 다 구대기네요. 아 여러분들 진짜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. 왜 하필 또 폴기야 하려고 재물 바치는데 연속 두 번 반짝이 뜨냐고요. 와 그래도 꼬실이 265네. 반짝거리지 이거. 네. 어딜 보내 안 돼. 여러분들 일단은 뭐 교환은 오늘 실패한 것 같고 지금 대실패. 그냥 실패가 아니고 대실패고 4분 뒤에 지금 알 두 개까지거든요.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. 그래도 저는 오늘 또 인형도 있으니까 오늘 그냥 나는 목표를 정할게. 아 정말 죽고 싶지가 않네. 저도 좋은 것도 필요 없고 진영 산 형님한테만 이기고 싶네요 저는. 백도무술하고 그때 파이어 봤죠 그때. 자 여러분들 14분입니다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. 할게. 잠깐만요. 아니 지금 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. 이마에 뭐예요 그것도. 왠지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았어. 이거 펄기야 특일인데 아유, 진짜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가지고 진짜 하는 일 오늘 이거 컨텐츠 다 꼬이고 있어 지금. 아 잡았다. 아 잡았다. 시간 많이 남았네요. 90초면 선방했다. 네. 네. 카드랑 인형 덕분에 100초 바로 보고 끝낼게. CP가 얼만데? 2228 이거 풀 CP 얼마야? 2280인가? 펄기야 2280이 맥스 CP예요. 나쁘네. 나는 과연 얼마일까? 아, CP 3차이. 구대기인데? 아 그렇지 카드 덕분에 너보다 살미나 높아 CP가. 일단 이거 잡자. 이건 엑스라한테 그냥 나와줘야지 누굴 거야. 그냥 잡고 CP 좀 확인 개체값 좀 볼게요. 어 뭐 잡혀. 이성 이거 보나마나 이성이잖아. 와 이거 한 번만에 튀어나온 건 뭐고? 전 잡았어요. 구대기라서 잡히네 잘 잡히네. 엑스라한테 나왔다. 이번에 안 잡히잖아? 제가 때리 준비할게요. 어림도 팍! 때려, 야, 이 친구 때려봐. 얘 왜 안 잡힌 건데? 얘 왜 안 잡히냐고? 자, 여러분들 이제 막판입니다. 네. 나 레이드 운이 없는 것 같아. 이번에도 안 나오면 진짜. 안 나오면 내일 교환하자. 아, 좋다. 자, 보자. CP. 이거 부터 좀 까줘. 까서 여기 좀 보여줘. 보여줘야 돼요, 근데. 그냥 업다운으로 하자. 업다운으로. 2250. 다운. 2254! 와,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2254 정도면 준수하죠. 너 얼만데? 2204. 2204? 네. 이거는 뭐 일성이야? 자, 계좌값 봅시다. 89다. 아니, 형님 89면 저도 얼마예요, 그러면? 보자. 2성? 그래도 뭐 2성이네. 1성은 아니네. 아, 이번에 훈세기한테 이기긴 이겼는데 이게 또 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저는 또 밤을 새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여러분들 꼭 잡으시길 바라고 저는 또 계속 달리도록 할게요. 바부!